일단 삼성 출판사가 오늘도 급등을 하네요. 지금 삼성 출판사 이것도 원래는 소외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STX가 바이오 계열사를 네. 추가하고 이런 게잘 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까 조선 한국 내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내화를 하다가 뭐 광산이 정말 개발이 돼서 북한에서 잘 사업이 되면 좋아요. 근데 이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출판업이 안 좋다고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출판사 부도나고 그때 뭐 네. 유명 뭐 종로에 되게 유명한 뭐 100년 된 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50년 된 건가? 부도가 났는데 댓글에서 막 정말 저걸 살려야 된다. 저 서점은 서점이었어요. 저 서점은 정말 살렸으면 좋겠다. 근데 망했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다 전자책으로 보고 책도 많이 네. 안 읽고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뭘로 부활했냐?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 삼성 출판사가 아빠고 스마트 스터디가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한게 아니라 실제 사장이 아빠고 스마트 스터디가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스마트 스터디에서 핑크퐁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네. 그게 터지고 지금 애들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뽀통용에서 핑통용으로 전공 교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핑크퐁 난리예요. 핑크퐁 뮤지컬 한다 아니면 하남 스타필드 같은데 핑크퐁 행사한다고 하면 애들이 거기 가져가 울어요. 안 보여준다고 하면 나쁜 아빠 돼요. 그 상어송도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럴 만큼 열풍이 부는데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13% 오르는데 19,800원이 18년도 1월 달 최고 가격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만 원대 넘어서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출판사가 뉴프라이드래 핑크퐁을 만드는데 토박스 코리아는 핑크퐁과 그 삼성출판사의 스마트 스터디랑 협업을 해서 핑크퐁 관련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상한가를 되게 많이 갔어요. 이게 요즘 상한가는 30%잖아요. 15%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 하루에 두 배를 가는 거예요. 네. 토박스 코리아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핑크퐁 때문에 뭐가 다 끌러 올라오고 있냐면 지금 손오공? 지금 오늘은 약하지만 지금 손오공까지 그날 다 끌고 올라왔고요. 오로라. 지금 다 끌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인 테마가 형성되었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 남북경협이라던가 지금 뭐 정치인 테마보다 훨씬 근거 있어요. 이 테마는. 네. 왜냐면 지금 실적이 나고 있고 핑크퐁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콘서트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핑크퐁이 탈을 쓰고 가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다줄서 있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핑크퐁은 예전에 둘리가 있었지만 둘리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제 생각에. 둘리가 지금 나왔다면 네. 지금 같은 모바일 시대라던가 SNS의 파급력이면 더 폭발적으로 클수 있었는데 아쉽고 떡썩대. 그거는 이제 응팔 시대의 어떤 추억으로 남겨놓고 핑크퐁은 엄청 클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세제도 나오거든요. 핑크퐁 세제, 핑크퐁 연필, 핑크퐁 인형. 자, 이런 어마어마하네. 것들을 지금 애기들이 갖고 놀잖아요. 네. 그 애기들이 나중에 30, 40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팔이 왜 히트를 쳤을까요? 응팔 세대를 겪어왔던 10대, 20대가 30, 40대 PD가 되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프로를 만들어서 더 폭발적으로 큰 거거든요. 지금 이 핑크퐁 세대가 나중에 컸을 때 저는 핑크퐁은 엄청 성장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 출판사와 토박스 코리아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PD님이 산사시대의 어떤 이제 PD의 능력을 갖추고 시작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 청소년기에 꿈꿨던 거를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퐁을 지금 유아들이 갖고 놀고 있는 이게 제 생각에는 걔네들이 20, 30대 갔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식들한테도 핑크퐁 그 제품을 사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 시작이고 삼성 출판사는 제 생각에 사명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엉뚱하게 변경한 거 말고 로만손이 JST나로 변경한 거는 되게 근거가 있잖아요. 로만손이 남성 시계를 팔다가 JST나 김연아 목걸이 핸드백을 만들고 매출 비중이 실제로 로만손의 남성 시계를 누르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네. 되고 오르고 남북 경협적으로 JST가 움직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이 되니까 우리가 욕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JST나가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출판사도 그렇게 되면 핑크퐁이라고 나는 이름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삼성출판사의 이름을 계속 갖고 가면서도 그런 어떤 변화를 지금 주가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까 전에 또 얘기를 하지만 사랑의 아픔을 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극복이 됐어요, 이거는. 보세요. 좋네요. 2018년 9월 달에 한번 네. 19,800원을 뚫었지만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월의 종가는 14,700원이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예전에 아픔이 있던 자리들. 여기에 네. 밀린 거잖아요. 근데 예. 이거 두 번째. 뚫었네요. 두 예. 번째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극복해야 된다며요. 상처를 받으면. 네. 그걸로 지금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이번 달에 종가상으로 이 부분이 다 만회돼서 만약 끝나면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2만 원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시작점일 수가 있어요. 아.